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정 바닷수로 해양 주요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안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번호 제720번 식량안보 관련 법률 재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 각종 농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곡물 수급에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여 지구촌의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먹거리 확보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고,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간 무역을 정지시키는 등 미래에는 총성 없는 식량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제 정서에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의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 대책에서는 저간세 수입량만 늘려 물가를 잡으려는 임시방편 정책만 일삼고 있습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은 정세를 간파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며 식량 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입에 안주하지 않고 100% 이상의 식량 자급률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먹거리 수급을 위해서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현재의 물가 안정 정책을 백지화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비축 농산물을 활용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여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식량안보특별법을 즉시 제정하고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